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주가는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의 파장 여부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A1 리서치 조일교 대표 모시고 좀더 깊이 있는 진단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분명히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뭔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최근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더 재밌는 건 네. 미국 시장 막 떨어지는데 한국 시장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좀 달라지는 형태죠. 네. 뭐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 지난번에 제가 업종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업종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장이 너무 독특한 형태에 나와서 시장 얘기 조금 하고 업종 얘기할게요. 좀 예.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미국 시장이 많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거는 오미크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시장은 이게 변동성이 좀덜할수 있는데 미국 시장은 사실 이게 변동성이 커요. 왜냐하면 마스크도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네.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렇죠. 예. 소비가 70%인 나라가 소비가 꺾여버리면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심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또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미국 시장은 변동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한국이 디커플링 장세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반도체 두 종목이 올라가는 건 좋아요. 되게 좋은데 이제 오늘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유가 11월 수출이 6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그중에서 반도체가 40.1% 상승했다. 이것 때문에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동의 못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해석 보면 11월 수출이 좋을 때는요, 주가는 선반영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수출입 동향을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게 12월 달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부터 올라갔는가 하면 애플이 애플카가 2025년부터 양산할 것이라는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오미크론 변수가 나오고부터 올라갔어요. 재밌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다음에 반도체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번에 11월 통계 자료 나올 때 되게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40.1% 갔는데 대중하고 대아세안 수출이 월간 최고치고 미국 수출은 안 올라갔어요. 자,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제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서버 업체들이 반도체 재고를 엄청나게 많이 쌓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11월 수출이 600억 불 돌파하고 반도체가 플러스 40% 돌파하는데 미국의 수출은 증가되지 못했어요. 즉, 미국의 서버 업체들이 반도체를 재고를 더 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약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는 것들이 이게 진짜 재고가 줄어들어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준비한 자료 보실게요. 오미크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거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나온 자료인데 한번 보세요. 준비한 자료 PPT. 제가 OECD 경기 선행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꺾이고 제조업이 꺾인다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지스테벨 개인 순매수 비율인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3,100에서 3,200까지 32.3% 갖고 있고요. 3,200에 15%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에서 3,100 사이에 8%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선 이상에서 총몇 프로를 갖고 있는가 하면 대부분 한40% 이상 갖고 네. 굉장히 그때 많이 강력한 사셨다는 매물대죠. 네, 거죠.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예. 또 하나 제조업하고 이걸 보면 지금 옆에 게 이제 상품 무역이라고 해서 제조업과 관련된 그거 옆에 게 이제 서비스 무역인데 지금 제가 OECD 경기 선행지수는 꺾였고 제조업도 꺾였는데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거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서비스업 올리면서 좀 지지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웬걸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이 서비스업이 지금 급격하게 꺾였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세계 경제나 증시를 선반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받칠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미국 같은 건 소비가 70%인데 그렇죠. 받칠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코스피 연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200 연봉입니다, 연봉. 그러니까 1년치 연봉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40년 동안 이 대형주하고 네. 코스피의 연봉이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렇게 윗골이 나는 연봉이 나온 게 있는가를 다 살펴봤어요. 40년이요? 40년 동안. 예. 그러니까 모든 대형주나 이거 집에 살게 없잖아요. 계속 그거 공부하니까. 저는 이렇게 주식에 미쳐갖고 계속 공부만. 근데 이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40년 동안 없었어요?
대형주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월봉이 아니고 연봉에 쳤대요. 즉,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졌던 것들. 그 저는 이걸 보면 아 이게 어떻게 향후에 진행될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식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좀 뭐 개별적으로 하고 주식 비중도 좀 적절하게 놓고 그렇게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여기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올라간다고 이렇게 흥분하고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시점이다. 여기까지만 시황은 얘기 드릴게요. 네. 자, 시장을 다소 좀 보수적으로 봐주셨고 또 오미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서비스업 지표도 꺾이면서 시장이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좀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네. 시장에서 딱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되게 빨리 땡겨요. 물론 이제 소외된 업종이지만. 그런데 낙폭과대 종목들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네, 그렇죠. 맞죠? 지금 네. 뭐 이제 안 올라가던 화학주까지, 맞아요. 조선주까지 네, 올라갑니다. 해운주. 예. 그런데 올라오는데 거래량 수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지수가 굉장히 진바닥이 있고 이럴 것 같으면 낙폭과대주가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래가 안 실려요.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12월 달은 양도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존에 많이 갔던 종목도 못 갈 건데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소외 종목들이 반등 장세가 될 건데 제가 이거는 12월까지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은 좀 찝찝합니다. 자, 오늘 상반기 유망 업종 1탄 얘기하는데요. 제가 자율주행차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 업종에 대해서는 12월 달, 1월 달은 하지 마시고요. 2월부터 관심을 가지세요. 저는 조금 지금 부담스러워서요. 제가 자율주행차 테마를 3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여기서 나와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나서 애플카 얘기가 나오면서 자율주행차 관련주인 뭐 LG노트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요거를 2월달 이후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메타버스의 실질적인 수혜주는 자율주행차고 게임주는 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게임주에 맞아요. 대한 이익을 좀 실현하십시오라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포스트 신환경차의 그러니까 신환경차 뒤를 이을 수 있는 이제 핵심 테마는 자율주행차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유경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도 그런 얘기 또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차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됐어요. 미국에 많이 올라갔지만.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미국은 벌써 그런 이슈가 나오지만 자동차를 주차장에 일주일 동안 세워놓은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 좀 덜 좋아서 그런데 대한민국 메타버스 올라오는 거 보면 빨리 변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세계 자동차 업 채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앞으로 자동차의 판매 대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공유 경제가 된다 그러면 그렇죠. 굳이 내 차를 타고 돌아갈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 생산량은 굉장히 감소돼요.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 트렌드가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내연기관차를 했을 때는 자동차 부품주가 한 2만 6천 개 정도 들어갔지만 전기차는 1만 1천 개밖에 안 들어가요. 네, 절반밖에 안 들어가죠. 절반 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기술 네. 개발이 되면. 그럼 또 하나 재미있는 거 뭐냐면 미래 자동차의 헤게머니는 그냥 친환경차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미래 자동차의 친환경은 바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애플카가 2025년도에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구현이 될 것 같다. 왜 이 시점에서 이걸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왜 예전에 올해 1월 달 같으면 애플카라고 얘기했을 때 현대차도 갔고 LG전자도 갔잖아요. 그런데 네. 왜 이번에는 LG노텍만 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풀어야죠.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애플카가 자율주행차 완전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애플에 그러니까 지금 애플의 스마트폰 ODM으로 제조하는 업체가 어딘지 아세요? 폭스콘 아시죠? 대만에.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애플의 스마트폰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외주에서. 그러니까 애플은 그러니까 설계만 했던 거죠. 그렇죠. 너네 제조에 이렇게 했던 거. 근데 이 폭스콘이요. 되게 재밌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그 예전에 전기차 트럭을 만드는 로즈타운이라는 공장을 예.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폭망했던 거죠. 그 로즈타운 공장을 인수했어요. 아. 그 인수를 진행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죠. 그 뭐냐면 애플카가 예전에는 애플카 한다 그러면 LG전자의 LG 마그나가 올라갈 거라고 그랬죠. 생각하고 예. 현대차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야, 애플카에 현대차가면 자동차의 메이저 리그가 말이 안 되죠. 하청기업도 아니고 네. 이 웃기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LG 마그나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애플카하고 연합이 돼 있는 폭스콘이 한대요. 근데 얘네들이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얘 진짜 할까 안 할까. 근데 로즈타운에 공장을 인수해서 진행해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폭스콘이 일본 전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 모터를 가장 잘 만드는 네. 회사예요. 그 일본 전산하고 전기 모터 같이 공동으로 생산 발표해야 돼. 이것도 같은 투자를 해서. 그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애플카 딱 할 때 작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애플카 수혜주라고 얘기했던 현대차하고 LG전자 하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애플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업체에는 뭐밖에 없어요. LG 이노텍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2차 전지 중에서요. 지금 시장에서 한번 보세요. 안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삼성 SDI 대형주 중에. 네, 왜 그런가 하면 맞습니다. 이번에 폭스콘에서 로즈타운 공장 인수할 때 이게 일본 전산도 들어가 있지만 또 누가 들어갔는가 하면 배터리 업체 삼성 SDI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폭스콘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이요. 리비안에다 7조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장했잖아요. 자,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애플이나 아마존이 과연 상용차, 승용차 시장에 자율주행차를 놀릴까요? 벌써 테슬라 다 잡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다음번은 화물 택배, 운송 쪽에 자율주행차를 놀리고 있다 이런 거죠. 제가 2월 달부터 관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월, 12월 달, 1월 달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2월 달에 보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제가 볼 때 요거고요. 해외 쪽은 요겁니다. 아. 제가 이거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시장이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시죠. 예, 제가 지금 요거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네. 조금 다음 주에 제가 연기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또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주 좀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하시면서 2월부터 네.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하시면서 종목까지 함께 선정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A1 리서치의 조을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